안녕하세요.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 나와 있는 리포터 김신광입니다. 세이프티 위크, 2021 울산 안전산업 위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기는 QR코드와 온도체크 등 다양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보다 안전한 전시회가 되기 위해서 울산광역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에는 어떤 전시회들이 펼쳐지고 있을지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 여기 네, 안녕하세요. 네. 성풍 ICT 주식회사 네. 한번 왔습니다. 네, 여기 어떤 회사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설치하는 바닥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아, 바닥 신호 저 길에서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네네. 네네. 지금 아마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 좀 우리나라 아마 핸드폰 보급률이 91% 정도 되는데요. 네네. 거의 다 길거리 가면서 핸드폰만 보고 가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핸드폰을 보고 가면서 이걸 신호등을 우리가 안 쳐다보고 가다 보니까 보행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아, 저는 네. 이게 조금 잘 안 보이거나 예. 미처 못 봤을 때 이런 때를 대비해서 만든 줄 알았는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우리 전부 다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잖아요, 요즘. 맞습니다. 네, 앞을 안 보고. 수몸비라 해가지고 아, 그렇죠. 저는 신종어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다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보다가 앞에 불빛이 들어오면은 네. 신호등이구나. 예, 예. 아, 이거 정말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데 네. 한번 보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이제 신호등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파란불, 빨간불일 때 빨간불 들어오고 네네. 조금 있으면 또 점등이 될 겁니다. 아마 네. 예, 이제 파란 불이 들어온다는 그 점등 불이 들어오면은 네. 파란 불로 조금 있으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연동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들어오죠. 바로 네. 네 이렇게 이때 이제 건너는 겁니다. 네네. 횡단 보도를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건너는 거예요. 네네. 네. 이렇게 핸드폰을 젊은 사람들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건너가니까 이게 뭐 신호등이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이게 없으면 모르잖아요. 다 이렇게 다니잖아요. 네, 이렇게 가죠. 확실하게 보이네요. 지금 건너면 안 되죠. 빨간불이니까. 네. 저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네. 빨간색이 너무 눈에 들어와서 저건 안 보이죠. 이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안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개발했습니다. 지금 건너시죠. 네네네. 건너시죠. 예. 아, 이거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보급률이 더 늘어나면서 예. 가면 갈수록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게 혹시 보급이 한 어느 정도 돼 있나요? 길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고. 지금 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지금 이제 각 지자체 선정해서 스마트 시티라는 그거 하나의 솔루션으로 네. 지금 정책 사업으로서 각 시에 이제 하나씩 이렇게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보급률이 낮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울산에 창업을 해서 울산에서 개발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풍 ICT가 네. 그렇게 하고 있군요. 예. 네. 그리고 또 저희들 이제 하나의 계열사에서 개발한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우리도 관계자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또 설명하시는 분 따로 있군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희 더포스 제조원 제조사에서 네. 나왔고요. 그 여기 같이 판매하고 계시는데 음성인식 비상벨입니다. 네, 네네. 쉽게 말하면 기존의 비상벨은 물리적으로 버튼을 눌러야만 네, 호출이 가능했습니다.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 누르지 못하는 네. 긴급한 상황, 예를 들어 감금을 당했다든지 네네네. 폭행에 휘말렸다든지 네, 그럴 때 누르지 못하고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눌러보세요. 눌러야 되는데 못 누르죠. 네네, 네, 안 이럴 때 외쳐주십니다. 크게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사람 살려! 갑자기 발동하면서 두서없이 네, 이런 식입니다. 네. 왜 제 목소리는 안 되죠? 이게 지금 현재 뭐 시대가 마스크 시대잖아요. 네네, 네네. 제가 발음이 안 좋았나 봅니다. 아, 네.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전화가 오네요? 네. 지정된 전화로 이렇게 통신이 가능하고요. 네, 여보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여기 지금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이렇게 들리시죠? 네. 그러면은 이런 거죠? 통화 지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여기서 쓰러져 있는데 그렇죠. 지금 제가 좀 다쳐서 넘어졌는데 네. 혼자서 지금 있어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큰일이십니까?
네, 혼자서 네. 집에서 넘어졌어요. 네, 출동하겠습니다. 네, 좀 도와주세요. 네, 이런 식. 이런 상황. 그렇죠. 아,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연세가 많으셔서 힘이 없으신 그런 분들. 네, 맞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공중화장실이나 뭐 버스정류장, 지하주차장 같은 그런 네, 위급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곳에 꼭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그런 네.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은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성풍 ICT는. 네네. 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항상 안전하면은 또 안전한 그런 행복한 또 국민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성풍 IC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